드디어 타고 나왔어요, 그죠? 네. 네. 어때요? 일단 소감이? 일단은 되게 차가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죠. 네.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게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100km까지 발전하는 4.7초. 과거 슈퍼카드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 명확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소위 쉽게 얘기해서 제로백이 5초 미만이냐 아니냐 이걸로 네, 맞아요. 많이 판단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슈퍼카도 아닌데 일반 그냥 일반적인 세단이 4.7초라는 거는 상당히 빠른 수치입니다. 네, 상당히 빠른 수치고 가속 능력만큼은 상당히 뛰어나다. 가격이 5천 중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이 3.3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3.3 터보 엔진이 적용된 이 차종은 가격표가 5천 뭐 500 뭐 600 이 정도 가격대인데 이 차가 빠른 걸로 성능을 만약에 가성비를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은 네. 비싼 차는 아니에요, 솔직히. 예. 뭐 이 경쟁 차종이라고 지목했던 BMW나 뭐 벤츠의 C클래스 뭐 3 시리즈보다 가격대가 결코 저렴하지 않거든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G70이라는 차종을 내놨는데 처음으로 내놓은 이 컴팩트 후륜 구동 차량이란 말이에요. 네. 가격대가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정리를 하면 가속 성능에 비해서는 차량 가격이 싸지만 그렇다고 제네시스 G70이 지목했던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에 비해서 결코 가격이 싼 게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갭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3.3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370마력에 52토크 52토크 상당히 고성능이죠. 네. 3.3 터보 그 G80 스포츠에도 적용되는 엔진과 똑같은 엔진인데요. 차체가 작고 또 여러 가지로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근데 가속 성능만큼은 국산 차 중에서 이런 차가 없었고요. 정말 빠르고요. 네. 그리고 진짜 무서울 정도 잘 나가요. 맞아요. 예. 그만큼 빠르면 네. 하체나 뭐 브레이크 성능이나 그쵸.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모두 다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차는 정말 빨라요. 근데 그 하체 셋업이나 브레이크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네. 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스티어링 피드백은 RMDPS 방식, 렉타입의 그 좀 더 고가의 방식을 사용해서 네. 스티어링 피드백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 스티어링의 유격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조작감도 상당히 훌륭해요. 그런데 고속 영역에서 좌우로 스티어링을 움직였을 때 이제 전달되는 느낌이 많이 부족하죠. 그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차선을 변경할 때 네.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잘 따라와줘요, 네. 차가. 근데 제일 실망했던 부분은 고속 영역에서의 회피 기동 능력 필요하거든요. 네, 갑작스러운 그쵸.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급격하게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급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네. 그렇죠. 급제동으로 이어지겠죠. 네, 저희가 이제 3.3 터보 모델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가속 성능이 좋아서 이렇게 잘 나간다고 했는데 네네. 터보렉 같은 거는 어떤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자동차 브랜드들이 네. 다운사이징을 외치면서 그 터보 엔진을 적용하고 있어요. 자연흡기 엔진을 이제 점점 터보화 시키는 네. 경향이 있는데 이 3.3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도 자연흡기 엔진으로서 뭐 사실 그 3300cc라는 엔진의 크기가 작지 않은 사이즈죠. 네. 근데 거기다 터보를 또 터보 시스템을 장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터보 렉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제가 한번 가속해볼게요. 네. 지금
스포츠 모드였거든요. 네. 컴포트 모드였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을 해볼게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그 리스폰스 반응성은 상당히 빨라요. 근데 약간은 있어요. 약간 미세한 약간의 네. 터보 렉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많지 않아요. 터보 렉 때문에 아 이 차 터보 렉이 너무 심해 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토크라든지 마력이 꽤 높기 때문에 상당히 가속 성능만큼은 정말 뛰어나다. 변속 반응 같은 것도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아, 오늘 윤수정 기자가 아주 날카로운데 아주 좋아요. 네. 변속 반응은 스포츠 모드로 계속 지금 주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매뉴얼 모드로 이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네. 운전 해볼게요. 지금 3단까지 다운 시프팅을 했고요. 네. 4500 RPM, 5000 RPM을 가고 있는 달려보겠습니다. 레드존에 닿는 순간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네. 레드존에 닿는 순간 바로 변속을 해버려요. 바로 업시프팅을 해서 변속을 해버리는데 네. 그 변속 이제 변속기를 보호하는 거죠. 8단 자동 변속기를 보호하는 건데 아쉽죠 이 부분. 네. 뭐 F타입 시승기를 보신 독자분들께서는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전개가 됐을 때는요 네. 그죠? 그때는 계속해서 레드존에 RPM이 고정돼 있으면서 힘을 응축했다가 네.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F타입보다는 훨씬 저렴한 차지만 같은 동급의 3 시리즈라든지 C클래스라든지 기교했을 때 변속기의 반응은 그 차들은 버텨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RPM을 고정시켜줘요. 레드존에서 버텨줘요. 네. 자, 2단까지는 내려가는 건 좋아요. 레드존에 닿는 순간 바로 올라가요. 그러네. 예, 맞죠? 네, 바로 올라가요. 예, 레드존에 6500 RPM에서 레드존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올라가요. 변속 버텨주는 건 전혀 없어요. 힘이 좀 부족하네. 그런 그러니까 변속기의 완성도가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숙성 부분은 어때요? 이 차가 정차에 있을 때 굉장히 조용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주행을 할 때도 어떤 뭐 풍철음 같은 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진을 밟을 때 소리가 살짝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정숙성은 상당히 좋아요. 네. 상당히 좋고 그 정차했을 때 진짜 조용해요. 네. 네, 정차했을 때 진짜 조용해요. 진짜. 되게 조용하고 풍절음도 많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고속에서도 네. 풍절음이 별로 안 들려요. 네. 어떤 차종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가면은 풍절음이 되게 심해지는 차가 있어요. 네. 근데 고속에서도 풍절음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됐다. 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잘 잡아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사운드 제네레이터 이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 네. 소리가 증폭돼서 맞아. 만들어진 소리인데 어색하지 않아요. 네, 맞아. 뭐 너무 좋아 이건 아닌데 듣기 나쁘지 않아요. 연비 부분도 살펴볼게요. 네. 연비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저는 평상시에 아주 모범 운전자거든요. 저. 근데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달렸을 때는 네. 연비가 한 뭐 10까지도 나왔어요. 오. 네, 많이 나왔죠. 굉장히 높게. 네. 근데 서울 외곽에서 경기도로 진입하는 좀 외곽 도로를 좀 막히지 않을 때 네. 이렇게 갔을 때는 한 10 정도 나왔는데 G80 스포츠가 연비가 진짜 안 좋거든요. G80 스포츠가 연비가 되게 안 좋은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량화돼 있고 차가 좀 더 작고
하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는 연비가 상당히 괜찮다. 그래도 리터당 한 6, 7, 뭐 7, 8 이 정도 나온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을 했을 때는 10km까지도 가능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성능 차들일수록 가속 페달이나 뭐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운 편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 좀 가벼워요. 좀 가벼운 편인데 장단점이 있겠죠. 뭐 윤수정 기자가 운전했을 때처럼 여성분들이 운전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이고 네. 좀 더 편안하게 운전이 됐을 거지만 네. 스포츠 세단답지는 않다. 다른 경쟁 차들에 대비해서도 네. 가속 페달의 감각은 좀 가벼운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인딩 코스에 왔어요. 네. 네, 와인딩 코스에 왔고 차체가 지금 뭐 둘이 많이 타봤지만 어떤지 좀 한번 볼게요. 네. 가속 성능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뛰어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만족스러운 거는 사륜이지만 네. 상시 사륜 구동의 느낌이 많이 안 난다. 그리고 후륜 구동의 느낌을 많이 전달해 준다. 그런 부분 참 좋습니다. 아, 나쁘지 않네요. 네. 도달했을 때 그 자세 제어 장치의 그런 개입이 네.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네. 가속력은 아주 훌륭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달리죠. 네, 저는 네. 잘 달리는데요. 좀 한적한 곳으로 왔어요. 네. 그 슬라럼 같이 약간 운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오. 이렇게 움직였을 때. 네. 지금 저속이거든요. 그렇게 큰 오. 속도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움직임 되게 좋았죠. 네. 바로 잡아주면서 네. 잘 잡아줬죠. 네. 근데 더 고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한계가 좀 심해요. 보세요. 저속 구간 안전은 움직임이 더 속도가 올라가서 괜찮죠? 속도가 올라갈수록 좀 차체가 움직이는 느낌이 좀 많이 불안정해진다. 네, 그다음에 네. 밀리는 소리도 조금 나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잘 잡아줄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요? 타이어가 많은 일을 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럼 테스트에서 봤을 때 네. 브레이크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네. 실제로 해보고 그쵸. 느낌을 한번 볼게요. 또 속자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틀어주면서 이렇게 네. 카메라로 찍혔을 거예요. 그쵸. 영상으로 확인해서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진짜 틀어지지? 네 응. 이렇게 그지 문제가 있어. 자 추력 직진하다가 100km까지 한번 발진해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브레이킹 아 잘했어요. 굉장히 옆으로 가네요. 그죠? 가죠? 네. 윤수정 기자가 네. 브레이킹 잘했어요. 그 브레이킹 잘했고 왼쪽으로 많이 틀어졌어요. 그죠? 지금 라인에서 벗어났잖아요. 네. 그죠? 보이죠? 너무 많이 벗어났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여성이 운전하기는 어때요? 한 번만 더 돌아보세요. 운전하면서. 여성이 운전하기에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주행도 네. 그렇고 뭐 스티어링 감각도 그렇고요. 스티어링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시야는 어때요? 시야는 일단 잘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네. 않고 전 항상 운전할 때 네. 이 부분이 네. A필러. 네, A필러가 네. 가려지는 것들이 좀 많을 가려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네. 이 차량은 A필러 때문에 뭐 시야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윤수정 기자가 운전기지 않아서 총평을 하는데 일단은 스포츠 세단을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BMW 3시리즈를 정조준한다 그리고 뭐 벤츠 C클래스를 또 경쟁 차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차종들의 스포티한 주행 성능 그리고 말 그대로 스포츠 세단의 느낌보다는 네. 컴포트한 쪽에 가까웠어요. 윤수정 기자가 운전을 했을 때도 네. 여성이 운전했을 때도 전혀 그쵸. 부족하지 않고 네. 네.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고속 주행도 뭐 여기서는 일단 고속도로에서 느끼는 그런 주행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100km까지 달렸을 때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속도에서도 네. 고속 영역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에서 컴포트 모드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주행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네. 아주 고급 세단이다 이런 느낌을 줘요. 네. G80보다도 더 완성도가 높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제네시스, 현대형 제네시스 측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스포츠 세단이다. 차 잘 나간다. 빠르다. 아, 인정. 차 잘 나가고 빨라요. 네. 좋아요. 예. 인정하는데, 그렇게 빨리 가속이 되면, 그에 걸맞는 브레이킹이라든지, 그쵸. 하체 반응이라든지, 회피 기동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다 받쳐줘야 되는데, 네. 차는 빠른데, 나머지 것들이 그거를 받쳐주지 못한다. 저희가, 타 매체보다 더 이렇게 차도 많이 타보고 다양한 주행 환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네. 정말로 차가 빨리 달리는 것만큼 조율돼야 되는 부분은 많다. 그럼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 세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오히려 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윤수정 기자는 어때? 저는 이제 이 차의 어떤 컨셉으로 내세운 게 우아한 역동성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아함과 역동성을 다 잡긴 했어요. 잡았는데 그 역동성 안에 스포티한 감각이 네.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을 시킨다면은 더 좋은. 저 같은 의견이네요, 저랑. 네, 그렇죠. 네. 고속 주행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런 안정감 네. 더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핫한 G70을 타고 나왔는데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컴포트한 느낌으로서는 아주 최고다. 네. 그리고 여성들이 운전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네. 네. G70 시승기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저희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저희 홈페이지도 방문하셔서 네. 다양한 시승기 또 통계 뉴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